자, 여러분, 바로 이제 어제 제65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반응이 이제 고득점 하셨다는 분들도 계셨지만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천천히 좀 풀어보니까 그렇게 이제 어려운 회차는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64회보다는 조금 더 평이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기타 주제는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기타 주제는 뭐냐면은 39번 문제, 한국 교육의 역사. 요건 이제 시대 통합 문제죠. 자, 시대 통합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49번 문제. 자, 역사 속의 지명. 요건 이제 전주를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아주 정석대로. 자,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자, 저번에는 이제 고려 시대가 이제 문제가 조금 적었었는데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9문제. 그래서 이제 1번부터 9번까지는 이제 고대사, 통일신라 발해까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8번까지, 10번부터 18번까지 정확하게 고려 시대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뒤로 28번까지 정확하게 조선 문제. 조선 전기, 조선 후기를 합쳐서 이제 10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이상하게 이제 고려시대 문제가 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고려시대가 한 7, 8문제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조선 문제가 이제 11문제, 12문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1번부터 28번까지는 정확하게 전근대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근대사 비중이 55%, 그 다음 이제 근현대사 비중이 45%,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한국 근대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개화기라고 하죠. 여기가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보통 여기서 이제 한 6, 7문제 나오거든요. 정말 많이 나와야 7문제 나오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9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는 의도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출제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단원간에 한두 문제 더 많이 낼 때도 있고 더 적게 낼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는 이렇게 이제 6문제가 나왔고요. 그건 이제 평상시대에도 원래 이제 6문제, 7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사. 저번에 계속 현대사가 뭐 6문제, 심지어 8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현대사가 5문제가 나왔습니다. 원래 현대사가 계속 5문제 아니면 6문제. 5문제 나올 때, 6문제 나올 때 반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번에 이제 현대사 문제가 조금 이상하게 좀 많이 나왔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현대사가 5문제 또는 6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39번하고 49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총평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제 아주 틀에 박힌 문제들이 나와요. 거의 뭐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그대로 나오고요. 이 고등학교 교과서를 넘어서는 출제를 이거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이게 심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또 이게 이제 자꾸 또 뭐 말들이 나오니까 그 이제 확실히 출제 기관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충분히 공부했으면 누구나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컴팩트하게 준비하셔도 한 2주 정도 컴팩트하게 준비하셔도 80점 이상은 충분히 받지 않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초고득점을 95점 이상 초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조금 정석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총평 시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좀 쉽지 않다 하는 문제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면은, 그 문제하고 이제 기타 주제하고, 요거 풀고, 본 해설 강의 시간에 이제 1번부터 50번까지 차례로 제가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바쁘신 분들이 이거 다 듣기 어렵잖아요. 자, 제가 봤을 때, 이번에 65회 시험에서, 제가 꼭 이 총평 시간에 설명하고 싶은 문제는 26번 문제 있습니다. 26번 문제. 26번 문제는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대외관계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고려하고 조선시대에 걸쳐서 있는
사실 이제 뭐 외국일 수도 있고 일본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사실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걸 순서나열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엄청 어렵진 않아요. 문제를 좀 참신하게 낸 거죠.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를 봐봐요. 이 가가 지금 뭐냐면은 세종 때 대마도 정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상황이 그 태종, 세종 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마도 정벌 이야기예요, 이게. 외구의 어떤 소굴. 자, 외구의 어떤 그, 뭐랄까, 좀 이렇게, 그, 뭐, 하여튼 외구의 소굴이죠. 당시에 대마도가. 이 대마도를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정벌한 적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정벌이 1419년. 세종 1년에 있었던 그 기해동정이죠. 이 가가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나가 지금 뭐냐면은, 이게 그 여원연합군. 1274년과 1281년 두 차례 걸쳐서 고려와 몽골군이, 지금의 이제 후쿠오카죠. 그 이제 당시에 이제 규슈. 이 규슈를 이제 일본 원정과 관련된 사료입니다. 이게 나가. 그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가 지금 뭐냐면은 최무선의 진포대첩이에요. 1380년 고려 우왕 때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라가 이게 뭐냐면은 진주성 전투 임진왜란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다라에서 이야기하는 외적은 전부 쪽발입니다. 쪽발이. 요즘에 이놈 새끼들이 뭐 핵 오염수, 핵 폐기수 이걸 뭐 푼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진짜 큰 문제 같아요. 아마 출제자가 이제 뭐 그걸 염두에 두고 출제를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역사 속에 우리가 일본과 이 부딪힌 이야기들 그걸 이제 순서나열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엄청 뭐 손을 못 댈 정도로 어렵지는 않은데 쉬운 문제는 아니죠. 요 제가 26번 문제 꼭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다음에 또 넘어가면 저 문제 있습니다. 39번 문제. 39번 문제는 시대통합 문제예요. 그 한국 교육의 역사인데 이 문제 어렵습니다. 저는 제일 어렵지 않을까 싶어갖고 여기다가 지금 제가 V자 지금 제가 두 개 해놓은 겁니다. 왜 이 문제가 어렵냐? 동그라미 5번이 정답이거든요. 이 교육입국 조서라고 하는 게 제2차 갑오개혁 때 반포가 된 겁니다. 요건 다 아실 거예요. 요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 교육입국 조서 반포 이후에 각종 관리학교가 체계적으로 설립되었다.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배제이화. 요 배제이화는요. 외국인 선교사가 설립한 기독교 계통의 사립학교인데 요거는 배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러분들 그 주위에 선후배나 뭐 친한 동생들 중에서 배제 나온 애들이 있을 거예요. 저 배제가 지금 강동구 명일동 그쪽에 있어요. 학교가. 배제 나온 애들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계통의 사립학교 중에 1호입니다. 이게. 여자 중에 1호가 이제 이화입니다. 이화. 1886년에 설립됐죠. 그러니까 배제가 1885년이고 이화가 1886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입국 조서는 1895년에 반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동그라미 5번이 틀린 건데요. 이 정도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서 이 정도 물었으면요. 상당히 깊게 물은 겁니다. 상당히 깊게 물은 거예요. 이 문제, 39번 문제 유리한 사람은 고등학교 배제 나온 사람이나 이화 나온 사람, 이화여대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 학교가 언제 개교했는지를 알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유리했겠지. 39번 문제,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문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가 40번 문제입니다. 40번 문제, 어려운 문제. 왜?
보통 학교의 수업 연화는 6년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제2차 조선교육령이에요. 제2차 조선교육령이 1922년에 공포된 거거든요. 이 연도 모르면 이 문제 못 풉니다. 이 연도 모르면 이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이 40번 문제가 자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깊게 안 한 그냥 이제 보통 난이도에서 공부한 사람은 이 문제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왜 냈겠습니까? 올해가 2023년이 민립대학 건립운동 100주년입니다. 민립대학 기성회가 1923년에 설립됐거든.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 자 우리 식민지 조선에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이제 법적 근거,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단 말이야. 여기에 크게 공받아가지고 우리가 민립대학 기성회를 조직하고 민립대학 건립운동을 위한 모금운동을 했단 말이야. 1천만인이 이론식. 알겠죠? 되게 유명하단 말이야. 사실 40번 문제는 출제자가 내고 싶은 의도가 있어요. 올해 너네들 올해 민립대학 건립 그러니까 민립대학 건립운동 100주년인데 혹시 이거 알고 있어? 이거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 40번 문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에 49번 문제는 이거 지금까지 몇 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약간 좀 문제 은행식 맞아요. 재탕이 많습니다. 재탕이. 전주 경기전, 전주 화약. 그러니까 이제 3번이 정답이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 문제를 지금 총평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39번하고 49번은 요건 이제 기타 주제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아, 이 문제 좀 참 창의적으로 잘 냈다. 일본과의 관계, 역사 속의 일본과의 관계. 그 문제, 아까 그 29번 문제인가 있었죠. 29번 문제인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 29번이 아니라 몇 번이었지? 26번 문제. 그 문제 있었죠. 그 다음에 40번 문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좀 어렵다 싶은 문제가 한 네다섯 문제 있어요. 네다섯 문제 있는데, 뭐, 그냥 살짝 어려운 거가 한 두세 문제 있고, 야, 이거는 좀 어렵다 싶은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39번, 40번 문제예요. 39번, 40번 문제는 이건, 정석대로 공부 안 하면 맞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건 우리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렵다 싶은 문제는요, 쥐어짜면 다섯 문제 안쪽입니다. 다섯 문제 안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1급이 80점이잖아요. 80점 맞는 목표면 솔직히 좀 할만하다. 한 2, 3주 정도 하루 한 2, 3시간씩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충분히 막 80점 나온다. 80점 이상은 나온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90점이나 95점 이상 초고득점. 아, 요거는 쉽지 않습니다. 요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봤죠? 좀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평은 뭐 이 정도로 보고요. 제가 1번부터 이제 뭐, 여러분들 제가 그 해설 강의 막 이렇게 길게 안 하는 거 알죠? 간략간략하게 이제 핵심, 초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갑니다.